통일을 왜 해? 2030들의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예! 여름이 왔어! 왜 그래요? 메뚜기 색깔 옷을 입고 와서 여름이다! 오늘 신이 났네, 신이 났어. 밖에 나오니까 너무 신나요. 밖에 나오면 신나요? 아, 너무 신나요. 아니, 피디님, 우리 자주 나와야겠네, 그러면. 아. 가영 씨가 이 정도로 신날 거면. 아,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오늘 나와야죠. 오늘만. 아니, 지난번에 네. 우리가 갔던 곳이 어디죠, 가영 씨? 서울에 있었죠. 아니, 우리 여기는 서울이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니, 네. 그러니까 서울 아닌 건 알고요. 네네. 누가 봐도 여기 서울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록초록하고.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우리가 어디 갔었잖아요. 야외 촬영 처음 갔던 데가 네, 어디예요? 네, 통일부 갔었죠, 저희가. 통일부가 아니라. 아니에요? 어디예요? 남북통합문화센터. 아시잖아요. 뭐죠? 어, 그럼. 우리 거기 가서 우리가 저기 체험도 하고 했잖아요. 역시 명 MC.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또 밖으로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 왔죠. 여기는 어딜까요? 되게 멀리 온 것 같은데요. 진짜 멀리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천! 연천입니다, 연천 여러분들. 아. 지금 연천 중에서도 바로 이곳이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예. 써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맞습니다. 네. 센터 폴 유니필드. 아, 유니파이드. 무조건 내요. 틀릴 거면서 왜 읽었어요, 그걸? 보여가지고. 잘난 척 하려고 하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네. 대단한 곳이에요. 뭐 어떤 곳인데요? 여기가 국내 유일의 통일에 대한 체험을 연수를 배우세요. 국내 유일의 예, 해봐요. 통일 체험 연수 시설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이 프로그램들이랑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계속 많이 좀 씹히네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아, 이거 보고 할까요? 예, 기상캐스터로 네. 방송하실 때는 네. 참 잘하시잖아요. 날씨할 때는 술술이죠. 네, 근데 네. 여기서는 왜 이렇게 버벅대시는 거죠? 요즘 뭐 5G 시대에 왜 이렇게 버퍼링이 많은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가영 씨. 어, 그래도 그대로 잘 읽지 않았나요? 좀 많이 좀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예. 아니에요? 그럼 예. 뭐예요? 한번 좀 아니 맞긴 맞는데 아, 네. 그 뭐 결은 다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여기 글자는 다 틀렸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가 한번 바로 체험해봐야겠죠? 네! 감독님 가면 되겠습니까? 가시죠! 가시죠! 그럼 똑같은 것 같은데. 피디님. 예? 피디님 연기하지 마세요. 어, 뭐 감정 잡고 있는 거 보셨죠? 이게 왜 온 거냐고요? 네. 주제가 뭐냐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 바로 옆에 보시면 KTX가 있지 않습니까? 오. KTX 타고 여행을 갈 겁니다. 와, 진짜 KTX랑 똑같이 만들었네요, 근데. 오, 진짜 그러네. 네. 역도 지금 KTX 역처럼 이렇게. 매표소도 있고. 우리 MC분들이 네. 통일을 위해 남북한에 대해 항상 물음표인 것만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항상 물음표라고요? 그랬나?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 이 친구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저희 통일 프로그램인데 자꾸 아니 통일이라는 것은 너무 똑같은 네. 거라기보다는 네? 서로의 어떤 다름을 좀 인정하면서 서로 마음을 화합해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 요즘 따로 학원 다니세요? 같이 한번 타러 가. 타임머신처럼? 오케이, 무슨로 비싼데 택시 8만 원인가 그런데 여기 네. 누가 봐도 카메라와 조명이 여기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요. 아, 네네.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했어요. 아, 네. 아, 또 이렇게 같이 KTX도 저희가 또 타고 그러네요. 오, 아유, 저기 진짜 좋네요. KTX 같다. 네. 오, 이거 시트랑 그렇죠? 빠른데? 금방 가네. 오, 좀 빠른데? 혹시 뭐, KTX가 좀 빠른가? 뭐, 확실히 빠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안전벨트 기차는 우리 안 타고 봤어요? 예. 기차 안 타보셨어요? 택시만 타봐가지고 아, 예, 여기 택시지예요 지금 예.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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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 봐봐 옆에 오 뭐야 우와, 옆에가 어디지? 연천 아 연천이구나 아직 연천이구나 여기 지금 방금 출발했으니까 아 방금 출발했구나 네, 연천이죠 오, 오 바다로 들어가는구나 오 뭐야 만세운동하고 방북하던 그때 딱 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얼마나 저랬을까 모두가 만세를 부르면서 신나고 진짜
무서워.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벗어났다. 오늘 새벽 빨리 벗어나고 싶어. 시간에서. 오늘 남북한 사이의 서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선제 사격에 우리 해군이 함포를 응사해서 북한이 오늘 새벽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마라톤 회담 끝에 도출해낸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저 선언을 잘했는데 지키지라는 해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단체 상봉이 이루어진 첫날 남측의 97명이 북측 가족과 60년 만에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승객 여러분, 남북 연합 구간인 미래로 시간 이동합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미래로 간다고요? 미래로?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를 생태 평화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BMZ 생태 평화공원 관광 사업이 1주년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2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BMZ 생태 평화공원을 다녀갔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에서는 남북 경제 연합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번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콘서트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한번 비무장지대, 조남지대. 좋네요. 좋은데요? 평화를 위한 노래 하나 만들어야겠다. 경주 가면 신라 유물도 많고 야경도 멋있어. 나도 경주로 수학여행 다녀왔거든. 남과 북 친구들이 서로 한남빵도 꼭 먹어봐. 니들은 개성 간다 했지. 북으로 수학여행 가고 북의 학생들은 남으로 또 수학여행 오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어서 경주 와야지. 경주 무조건이죠. 수학여행. 과거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지금은 민간용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로 운영되면서 북한 지역의 전력난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먼저 잠시 보고 싶은데 우리 열차의 이 소리 들으면 지금 챙기는 소리예요. 딩딩딩딩. 어쨌든 도착을 저희가 했습니다. 딩딩딩딩.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 시간을 확실히 돌아가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좀 솔직히 장난스럽게 막 KTX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좀 가슴찡했던 게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교환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주가 어떻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들어요? 안 들어. 네, 특실인데 안 들어. 우리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연천 이행시? 예. 네. 먼저 운 띄워주세요. 연. 연천이에요, 여러분. 천. 천은 아니에요? 연! 연. 연말까지 꼭 한번 놀러와 보세요. 오! 천! 아,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와! 대박! 네. 우와!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